자, 이번에 GG뉴 타입 세컨드가 이드리스 벤, 락사르마다는 캐스트럴 벤. 자, 이러면 G 세컨드 입장에서는 캡틴을 원래 지금까지 보여준 성향을 보면 캡틴을 기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락스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뭐 흑기시라든지 글레이브라든지 랜스 혹은 뭐 여기서 맛 캡틴을 가져갈 방법도 있고요. 크게 세 가지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락스라면 여기서는 또 한번 강수를 두지 않을까, 딜러를 뽑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흑기 선픽도 자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그레이스도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영웅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가져간다면 뭐 아단 그레이스 정도 있고, 글레이브 딜러진을 가져간다면 글레이브랑 흑기 말씀드렸는데 글레이브 챙겨 봤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벤에서 이제 G세컨드 입장에서는 그레이스나 킷을 좀 배낼 가능성도 있고. 사무엘 벤. 네, 사무엘은 물론 이제 무크 선수가 지금은 캡틴을 소화하고 있지만 예전에 정글라던 시절에 또 3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카드는 먼저 제거하는 게 괜찮죠. 여기서는 그레이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그레이스나 흑깃, 네, 뭐 흑깃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 타카를 배납니다. 타카. 네, 어제 망고 선수의 타카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타카를 배내라면은 이제 남은 카드가 몇 개가 있죠. 캡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레이스와 흑깃은 둘 다 살아 있으니까 락사르마다 쪽에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G세컨드 쪽에서도 남은 영웅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안 가져가면은 G세컨드가 흑깃을 기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여기서는 여기서의 선택이 락스의 이번 뱀픽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영웅이 무난한 포킹 영웅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엔지니어 선수가 스카프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역시나 흑깃 가져갑니다. 그렇죠. 흑깃 상황을 봐서 정글로도 갈 수 있고 레인으로도 갈 수 있는 수정 흑깃. 방금 전에 G세컨드가 굉장히 또 잘 썼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선택을 못하게 되면 뱀픽에서 또 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택을 안 하면 가져갈 게 명확했습니다. 자, G세컨드. 일단 G세컨드도 흑기까지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겠죠. 흑기를 가져가거나 혹은 뭐 그레이스를 가져가거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랜스는 항상 저렇게 먼저 꺼내놓고 여차하면 정글로 돌릴 수 있다는 그 유틸성이 좋은 영웅이라는 게. 자, 근데 지금 좀 고민이 깊네요. 7세컨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바론을 함부로 꺼내들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후벤일 때와 선벤일 때 그 차이는 명확하잖아요. 캐서린. 자, 지금 또 투캡틴. 이러면은 또 지키기 조합인데요. 한 번 더 강한 화력을 지닌 영웅을 꺼내들겠다. 뭐 방금처럼 바론도 있고, 아니면 뭐 스카프 같은 영웅도 있고, 타카를 배낸 건 스카이를 꺼내볼 수도 있고요. 자, 스카프 지키기 조합. 자, 여기는 이제 임무가 주어졌어요. 상대의 이 랜스와 캐서린을 비집고 들어가서 스카프를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럴만한 영웅이. 자, 일단 자, 그레이스. 그레이스. 자, 그러면은 명확해졌죠? 글레이브와 흑깃이 스카프를 녹이지 못하면은 그냥 최근 북미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 들어가서 녹일 듯 녹일 듯한데 불똥에 끈적이 맞고 한 템포 살아나가면 용의 숨결. 네. 이렇게 역으로 마무리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락스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캐서린의 그 방어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락사르마다가 과연 중간중간에 스카프를 녹이면서 한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뭐 중재를 받고 흑핏이 들어갔을 때 그 파괴력만큼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 글레이브 함께 들어가서 좋은 한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G 뉴타입 세컨드는
캐서린 그리고 랜스가 있으면 일단 지켜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스킬이 연계됐을 때도 상당히 빛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카프의 막강한 힘이 발휘가 될지. 자, 이번 4강 GG2 타입 세컨드 대 락사르마다의 세 번째 마지막 경기거든요. 자, GG2 타입 세컨드가 락사르마다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서 에이스게이밍을 만난다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상대전적상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 양 팀이기 때문에 락스가 지금까지 G세컨드한테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망구 선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흑킷을 정글로 기용하지 않을까, 수정 흑킷으로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레이브가 정글을 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WP, CP, 타격 수정 모두 정글에서 사용하는 글레이브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 방송을 보시는 분은 락사르마다 대 에이스게이밍의 결승전을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자, GG2 타입 세컨드의 두 번째 경기 내용을 보면 충분히 락사르마다를 꺾을 수 있을 만한 기량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지금 조합도 보면은 괜찮잖아요. 레인스, 캐서린, 스카프면. 네, 조합 자체는 지금 G세컨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저 조합이 실제로 대회에서도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스카실드 선수가 보여줬던 그 심벌 대박. 아. 그 3인 심벌을 한번 또 PQQ 선수가 시전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또 해볼만 하죠. 그렇죠.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GG2 타입 세컨드 대 락사르마다의 4강 세 번째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벵글루리의 어텀 스플릿 1 1주차 GG2 타입 세컨드 대 락사르마다의 4강 마지막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참 G세컨드라는 팀이 오늘 락스를 상대하기 위해 준비해온 컨셉이 명확합니다. 두 명이서 하나를 지키고 하나의 폭딜러를 좀 안전하게 키우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스카프는 바론과는 약간 달라요. 뭐 기동성이 크게 좋은 영웅은 아니죠, 사실.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좀 락스는 바론을 상대할 때보다는 노리기 좀 쉬울 거다. 네. 반면에 이번에는 랜스가 상대 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괴한 장벽이나 치르기에 잘못 엮여 들어가면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이번에도 장로를 두고 정글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양 팀. 아, 참 수액 장로는 좋겠어. 인기가 많네요. 네. 확실히 남자는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골드가 늘어나니까. 그쵸. 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네. 장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랑받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을 못 받아요. 초반에 사랑받아야죠. 야, 확실히 엔지니어 선수가 1세트 때 흑킷 감이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에서도 흑킷을 다시 한번 레인에서 기용하는 모습. 이렇게 되면 망고 선수가 수정 글레이브를 가게 되겠죠. 자, 일단 스카프는 조심스럽게 자 CS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정 글레이브가 그렇게까지 엄청 위협적인 픽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경우에 따라선, 물론 이제 선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2WP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막타 좋았죠? 엔지니어스. 예. 아, PQQ 어떻게든 프리징 해주고 있지만 CS 손실 다소 조금 발생했어요. 예. 자, 빠르게 집으로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 스카프.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 망고 선수는 스카이를 지키는 컨셉이 아니었어요. 정글 랜스를 기용을 했지만, 근데 지금은 미나미 선수가 제 생각에는 중반 넘어서면은 무조건 그냥 스카프 옆에 붙어서 지켜주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무쿠 선수의 뭐 스킬 연계, 특히나 뭐 궁극기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수정 글레이브. 망고 선수는 약간 이 앞선 세트에서 랜스도 그렇고
초중반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웅들로 지금 좀 구성을 하고 있네요. 자, 부쉬 체크. 자, 만났어요 지금 맵 하단 부분. 자, 스카프도 근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어우 기분 나쁘죠? 어우 굉장히 불쾌해요. 예. 네, 한 개도 자, 그래서 열이 뺏기고. 받았어요. 네, 열 받았는데 열 받았거든요? 네, 열만 받고 끝났어요. 예. 네, 열 받고 끝났습니다. 자, 몇 대 때리고 바로 장로를 치고 있습니다, 글레이브. 아, 이것도 조금 그렇죠, 쎄하다 싶었는데 아, 정확하게 빼어서 먹네요. 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어제 제가 약간 칭찬을 했던 게 약간 막타 싸움에 있어서 각이 안 나오면 신중해졌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또 그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빼앗기기 쉬운 각이었어요. 네, 대놓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안 주면 되는데 구태여 무리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수액장로마저 내주고만. 예. 항상 상대를 손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장로를 빼앗겨서 경기를 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기분상의 문제겠죠. 그쵸, 뭐 바깥 아까 작은 쌍둥이도 다 뺏겼고 수색장로까지 뺏기면서 아, 아무래도 망고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개운치는 않겠네요. 뭔가 이제 요즘 들어서 캡틴들의 커버 플레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글레이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갱킹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타카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사실 타카나 글레이브 잡으면은 무조건 초반 갱킹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었거든요. 자, 글레이브가 좋은 위치에서 상대의 동선을 다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근데 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뭔가 이득을 본 건 하나도 없죠? 그냥 상대 캡틴의 동선만 파악한 정도. 자, 무난하게 성장했을 때 스카프도 나쁘진 않아요. 자, 흑객과 비슷하게 CS를 먹고 있고 안전거리 확보에도 힘쓰는 모습이 초반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뭉쳐서 정글 상점 이용하는 것도 꼼꼼합니다. G세컨드 스카프가 지금 안 좋을 게 없습니다. 상대가 결국은 어떻게든 물어야 되는데 그나마 거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영웅은 망고 선수 하나고 어느 정도 이제 사거리가 잡혀야만 흑기시건 이 PQQ 선수 그 엔지니어 선수건 PQQ 선수건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괴한 장벽 때문에 그 진입각이 잘 안 보여요. 낙화를 빼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7세컨드. 자, 지금 앞에서 버티고 있죠. 바리게이트. 네. 자, 레인 쪽에서도 오지마 예,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살살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 무빙 자체가 앞에서 탄탄한 캡틴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이거. 그 스카프는 지금 안심하고 불똥 뱉는 거예요. 예. 스카프는 걱정 없이 포킹을 하고 있고 락사르마다는 막 관우 뭐 장비가 버티고 있으니까 뭐 캐서린은 여성이니까 네. 뭐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서운 장소가 버티고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랜세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번에 찔리기 좋았어요. 아, 잘 찔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이어진 용의 숨결. 하지만 잘 끊어줬네요. 망고 잘 끊어냈습니다. 예, 이거 잘 끊어줬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망고 선수 굉장히 번뜩이는 플레이 좋았어요. 아, 저 G세컨드가 진짜 이 뱀픽 싸움, 숫싸움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조합의 장점도 잘 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뭐 락스를 상대로 운영해서 밀린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예. 1세트 이후로 뭔가 각성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직 뭐 누가 하나 죽지 않았고 팽팽하긴 하지만 이것이 락사르마다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해도 상대보다 적어도 한 발자국 이상은 앞서 나가는 그런 플레이. 그게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됐든 락사르마가 됐든 선호하는 플레이인데. 자, 찌르기. 자, 일단 여기서 한번 킬 하나 나오나요? 아, 안 나왔어요. 아, 캐서린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PQQ 선수 브리핑이 있었겠죠. 확인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마무리까지는 짓지 못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락스가 앞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진 않아 보여요. 아, 참 저 축복이나 야수의 돌진 같은 스킬들이 랜스나 캐서린한테 들어가선 절대 안 되는데요. 예. 자, 이것도 CS 잘 먹고 있거든요, 스카프. 약간 딜레마인 게 진입을 위해서 도가니를 사용하고 들어가자니 캐서린의 폭진의 강타를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개개인의 왕갑을 빼고 들어가자니 그 다음에 오는 기대한 장벽을 막을 게 없어요. 자, 이러면 락스는 골치 아프죠? 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 게 저 캐서린과 랜스를 들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제 경기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3도가니 각자 도가니 하나씩 들고 시기 다 무시해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다소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락스 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한타를 연결시키는 게 쉽진 않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어그로가 전방에 끌리고 있죠. 예.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뒤에 있는 스카프를 노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지세컨드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 지금 약간 보고 있는데 안내주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야수의 돌진으로 못 들어가요. 자 들어가보라. 들어가는데 아 여의치 않았어요. 네. 아 흑기 죽었고. 이거 용의 숨결. 지세컨드 경기력 뭐죠? 아 지금 마지막 선택이 좀 아쉬운 게 와 엄청납니다. 차라리 좀 노려볼 수 있을지 글레이브를 캡틴으로 기용을 하더라도 약간 맞포킹러를 주는 것도 방법이었다고 보이시거든요. 예. 와 상대가 노리는 것이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진입경로를 차단하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배피 구성을 한 건데 어느 영웅을 봐도 저 캐서린과 랜스 뚫고 들어가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그쵸. 자 이번 한타로 인해서 락사르마다의 분위기가 살짝 꺾였고 지금 당장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마땅한 해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몰리는 게임에서는 수정 글레이브가 더더욱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아, 자 반면에 G세컨드는 마치 승기를 잡았다라고 느끼듯이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고 자 좋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아 스카프 빠져나갔는데요? 못 물어요. 아 못 물었어요. 자 그래서 흑기시 들어가서 마무리 진다. 스카프를 잡아야 돼. 스카프 잡았어요. 엔지니어스. 자 엔지니어스 굉장히 멋진 모습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는 엔지니어스. 자 좀 더 몰아내고 체력 손실 주면은 금광이 됐건 뭐가 됐건 오브젝트 상의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아 이번에 엔지니어스가 기회를 포착하고 빈틈을 제대로 노렸는데요. 이거는 엔지니어스가 제대로 만들어낸 그렇습니다. 겁니다. 물론 피키큐의 중재나 망고 선수의 진입도 참 좋았지만 네. 엔지니 선수 진짜 과감하게 진입을 해가지고 그 한 번 보였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스 선수가 이런 킬각을 보지 못하고 뭐 우물쭈물 됐었으면 네. 이 한타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정말 우물쭈물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스카프는 너무 유유히 빠져나가고 그렇죠. 맞딜러 없겠죠. 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을 해냅니다. 이런 모습이 락사르마다 쪽에서는 필요하고 이런 장면이 또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 포탑 먼저 내줬다 뿐이지 락스가 지금 뭐 글골이나 이런 데서 크게 넘사벽에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새 흑킷도 지금 코어템 무난하게 잘 뽑아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G세컨드가 이번 한타에서 지기는 했는데 첫 번째 포탑도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없다라는 거.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스카프 물기는 쉽지 않을텐데 이번에 물러서지 않는 G세컨드. 자 그러나 스카프를 못 물어요. 자 지금 흑기 체력 복진의 강타 좋았는데요. 이번에 복진의 강타 좋았어요. 찌르기 아하. 그래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3대 2구도. 자 망고 불똥 묻혔고. 자 여기서 G세컨드가 조금 전에 아픔을 바로 대갚아주네요. 만약에 정말 후반까지 좀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니라든지 도가니가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망고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도가니 올렸어요. 망고 선수는 도가니 두 개죠. 그러니까 3도가니를 가져가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상대 시시기를 다 비껴내면서 그냥 콜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상대 스킬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쓰는 거예요. 3도가니 순차적으로 써서 일정 기간 모든 시시기 면역 상태가 되든가 그게 아니라면 망고 선수는 비록 뭐 캡틴은 아니지만 메아리 기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망고 선수가 딜로서 스카프를 녹일 수 없습니다. 네. 연쇄 충격기 하나로 절대 못 잡아요. 이번에 오히려 거침없이 들어가보는 G세컨드. 자 야수의 돌진. 자 야수의 돌진 좋아요. 스카프 스카프를 끝까지 스카프를 잡아야 돼. 스카프 아 이번 찌르기 좋았어요. 역고 좋아요. 자 역으로 자 엔지니어스 이번에 엔지니어스의 쇼타임. 엔지니어스 더블킬.
자, 끝까지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자, 다시 한번 엔지니어스가 좋은 그림 연출합니다. 이거 집착 좀 해도 되는데, 아, 랜스가 결국은 살아나가네요. 네. 자, G 세컨드가 역공을 하려는 그, 어, 잠깐만요. 근데 확실히 방금처럼 마코 선수가 한 번만 쳐내주면은 기회가 옵니다. 제가 메아리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후반으로 가서 이 스카프가 3티어 장화를 구매를 하게 되면 기동성이 또 급격히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쳐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메아리를 통해서 스카프를 두 번 묶어오는 속가내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좀 더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G세컨드가 포인트를 딱 얻을만한 시점에 엔지니어스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예 오히려 역공에 역공을 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킬스코 4대4. 자, 정글 안에서 3대3 구도 다시 형성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골드는 여전히 G세컨드가 약 3천 골드가량 예. 앞서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 불똥은 망고망고 지금 갖고 예. 있죠. 꽤나 눈에 가시에요. 확실히 바론에 비해서는 이 스카프의 기동성에 제한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락스 입장에서는 잘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중반 접어들어서 이제 곧 후반이잖아요? 이 중반 때부터는 망고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스카프를 잡아내는 게 락스 쪽에서는 해야 될 임무고 뭐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딜로스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한타가 벌어질지 보죠. 자, 망고 선수가 좀 더 탱키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체력 관련 아이템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망고 선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아이템은 메아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계속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네, 도가니 각자 쥐고 상대 CC기 받아내면서 두 번 쳐낼 수 있다면 충분히 기회 노려볼만 해요. 이미 PQQ 선수는 메아리가 나왔어요. 중재 두 번은 가능합니다. 자, G세컨드는 특히나 스카프는 일단 최대한 안전거리 확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진입각을 초반에는 잘 안 내줬는데 G세컨드도 약간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3세트까지 경기를 펼치다 보면은 선수들의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뭉쳐서 움직이는 플레이 G세컨드도 좋고요. 락사르마다는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메아리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3도가니와 3전쟁걸음 전쟁걸음 네 전쟁걸음으로 계속 뛰면서 네 거리를 좁히는 거죠.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네. 사실 망고 선수가 전쟁걸음 약간 의도하는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거리를 최대한 좁혀서 스카프를 잡아내야 됩니다. 락스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이 포킹을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2차 포탑 파괴가 좀 이른 시간이 됐었는데 네. G세컨드도 이거 약간 2세트가 반대로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이득은 봤는데 확실하게 치명타를 주진 못하고 있고 네. 락스가 시간을 계속 벌 수만 있다면 결국은 뭐 메아리가 됐건 전쟁걸음이 됐건 도가니가 됐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이런 조심스러운 플레이 양쪽 모두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여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아, 이번 경기 그르칠 수 있어서 이번 경기 이긴 쪽이 결승에 올라가는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신중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지스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락색이 필요한 거는 상대의 CC기를 막아낼 수 있는 도가니 어느 정도 구비했죠. 벌써 두 개씩 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전쟁걸음 등의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전쟁걸음은 지금 아무도 없네요. 자, 위쪽에서 매복하고 있는 락스. 자, 여기에 걸려든다면 G세컨드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뭔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죠? 아, 근데 윗부시 지금 약간 눈치 못 챘나요? 예. 아, 눈치를 아예 못 채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냄새를 맡고 있나? 랜스가 들어가는데요? 자, 스카프가 빠르게 황급히 뒤로 빠릅니다. 낚시 제대로 성공! 예, 눈치 못 챘네요. 야, 락스 2세트부터 큰 그림 자주 그린다 그랬는데 네. 아,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락스의 발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카프도 황급히 뒤로 빠지기는 했는데 함정에 제대로 걸렸어요. 자, 이거 한번 크라켄 쪽으로 유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는 분수까지 뺐어요. 네. 스카프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바로 크라켄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자, 빨리 와. 너희는 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자, 스카프 4초
근데 그나마 좀 지세컨드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부분. 자, 크라켄. 네. 자, 플라킹 해주고 있는 글레이브. 아, 세 못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역으로 따라가도 되죠. 일단 스카프가 빨리 와야죠. 아, 네. 자, 크라켄까지는 어쨌든 악스가 먹었고 이번 기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얻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성의 규제 스카프라는 점. 아, 스카프는 방어할 때도 엄청 빛나는 영웅이에요. 네, 3차 포탑까지 파괴하고 싶겠지만 사실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네. 2차 포탑 선에서 만족을 하고 3차 포탑에 그냥 최대한 데미지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포탑을 공격하고 있는 락스. 자, 상대 왕갑 하나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두 번째 포탑까지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포탑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와, 정말 락스는 지금 액티브의 향연이에요. 예. 투분수 투다니. 자, 중재. 와, 일단 중재 받고 버팁니다. 중재 한 번 더 받아. 그리고 오, 세 번째 포탑을 3차 포탑 충분히 파괴할 것 같은데요? 네, 크라켄의 체력이 남은 체력이 그래도 좀 돼서 한 방 더 요거를 한 방 깼어요. 아, 이거는 락스가 참 잘했네요. 네. 사실 3차까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방금 이렇게 흑깃이 충분한 어그를 끌어주면서 시간을 벌었고 중재로 흑깃을 살려내면서 크라켄은 그동안 포탑 계속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재 곧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2세트와 3세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글로벌 골드 아직 G세컨드가 조금 앞서고 있고 이번 경기 뭐 아직까지는 락사르마다가 확실히 이겼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어느 팀으로 기울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락스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스카프가 아직까지 뭐 장화도 2티어에 머물고 있고 왕갑? 아, 그 이지스 하나로는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일단 레인 쪽에서 락스가 푸시를 해주고 있고 상대의 위치를 다 체크하고 진짜? 우측에서 좌측으로 치고 들어가는 G세컨드 조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지금 랜스가 위치한 자리 근처에서는 교전을 벌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카프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고 랜스가 가장 지키기 좋은 자리니까요. 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거 스카프 기대한 장면 좋았고요. 자, 심리전. 자, 일단은 야수의 돌진 갖고 있는데요. 자, 스카프 들어가. 스카프 물렸어요. 중재! 스카프 물렸어요. 스카프. 스카프 다 그리고 심쿵. 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스카프 못 버팁니다. 네. 드디어 이제 락사르마다가 의도했던 바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락스가 스카프를 잡아내는 전투를 하면 당연히 이 한타는 이기는 건데. 시간 벌고 있는 랜스. 크라켄도 잠시 후면 나옵니다. 나왔죠 지금. 이대로 크라켄을 가서 그냥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망구 선수가 체력 관리나 에너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라켄 가져오고 체력 회복을 해야 돼요. 크라켄 버프를 받아서 회복을 하는 방법. 그러면서 또 한번 상대 낚시도 하는 거죠. 네. 자, 이거 스킬 당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 써줘야 됩니다. 락스. 그렇습니다. 괜히 방심하고 있다가 스킬 당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폭진의 강타가 지금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그레이스가 최대한 블락킹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죠. 찔러야죠, 찔러야죠. 아, 크라켄. 네. 잘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옛날에 그냥 대놓고 때렸죠. 그렇죠. 때리다가 막타 싸움하다 뺏긴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한 번 더 두들겨서 건다는 이런 모습. 아, 설마 뺏기겠어 이런 생각했다.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네, 많이 잡혔어요. 예.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락스의 개선점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G세컨드가 한번 막아내고 다음 한타까지 바라보게 될지. 아, 때마침 등장하는 수정보초. 여기는 내 직장이 아니야. 바로 그냥 지나가버리죠. 네. 자, 아래쪽에서 최대한 방어해주고 있는 스카프. 아, 근데 지금 약간 스카프의 궁극기. 자, 중재 한번 들어갔고 연이어 두 번째 중재. 자, 중재로 버티는데 흑기시 못 버텼어요. 자, 크라켄 체력을 하지만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는 여기서 못 끝내는 거고 G세컨드가 버팁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선택이 락스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크라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벌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둥이 포탑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빈집 터리가 무섭거든요.
아 지금 뭐 글레이브 물론 이제 수정 글레이브다 보니까 치명적인 빈집 털이는 힘들 수 있어도 어쨌든 왕관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흑깃도 낙화를 통해서 빈집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어제 락스가 백도어로 승리 한번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10세컨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뭐 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처럼 위키를 이제 스카프 포지셔닝을 신경 쓰다가 위키를 내줘서 그냥 진입해 버리는 경우, 혹은 뭐 크라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끌어내고 그 틈을 노려서 끼시 진입을 해서 벽을 넘어서 가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G세컨드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스카프 지키는 조합, 앞에서 바리게이트 치고 뒤에서 버틴 조합만 가면 됐는데 지금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잘 락사노하다. 어쨌든 상대의 그 쌍둥이 포탑 두 개를 다 제거를 해서 조금 더 유리한 구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때 글로벌 골드는 G세컨드가 더 앞서요. 자 지금 망고 선수 전쟁 걸음 올렸고 두 번째로 메아리까지 올리고 있어요. 자 위쪽에서 크게 도나요 흑깃이? 네 흑깃 크게 돌고 있고 흑깃이 크게 돌면 이렇게 돕니다, 돌다 돕니다. 보니까 포지셔닝이 붕괴될 수도 있는 자, 거예요. 근데 스카프가 잘 뒤로 빠졌어요. 자 차라리 폭진의 강타 여기서 그냥 적당히 빠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쳐줬고요. 글레이버가 스카프의 궁을 끊어줬는데요. 아, 그런데 하지만 체력 관리가 조금 안 되는데요. 자 엔지니어스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엔지니어스가 이제 만들어줘야죠. 자 스카프 자, 잡았어요. 더블킬. 아 엔지니어스의 흑깃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나요. 락스가 결국은 G세컨드를 잡아내고 역전한 데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카프를 결국에는 흑깃이 잡아내고 이렇게 되면 막아낼 방법이 없죠. G세컨드 노림수가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백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GJ. 자 이렇게 해서 락사르마다가 GJ 뉴타입 세컨드를 2대1로 잡고 결승에서 에이스게이밍을 만나게 되네요. 아 역 자 G세컨드 일단 G세컨드도 흑기까지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겠죠. 흑기스를 가져가거나 혹은 뭐 그레이스를 가져가거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랜스는 항상 저렇게 먼저 꺼내놓고 여차하면 정글로 돌릴 수 있다는 그 유틸성이 좋은 영웅이라는 게 자 근데 지금 좀 고민이 깊네요. 10세컨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바론을 함부로 꺼내들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후맨일 때와 선맨일 때 그 차이는 명확하잖아요. 캐서린 자 지금 또 투 캡틴 이러면은 또 지키기 조합인데요. 한 번 더 강한 화력을 지닌 영웅을 꺼내들겠다. 뭐 방금처럼 바론도 있고 아니면 뭐 스카프 같은 영웅도 있고 타카를 매난 건 스카이를 꺼내볼 수도 있고요. 자, 스카프 지키기 조합. 자 여기는 이제 임무가 주어졌어요. 상대의 이 랜스와 캐서린을 비집고 들어가서 스카프를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럴만한 영웅이 자 일단 자 그레이스 그레이스 자 그러면은 명확해졌죠? 글레이브와 흑깃이 스카프를 녹이지 못하면은 그냥 최근 북미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 들어가서 녹일 듯한데 불똥에 끈적이 맞고 한 템포 살아나가면 용의 숨결 네 이렇게 역으로 마무리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락스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캐서린의 그 방어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락사를 하다가 과연 중간중간에 스카프를 녹이면서 한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뭐 중재를 받고 흑킷이 들어갔을 때 그 파괴력만큼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 글레이브 함께 들어가서 좋은 한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G 뉴타입 세컨드는 자 캐서린 그리고 랜스가 있으면 일단 지켜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스킬이 연계됐을 때도 상당히 빛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카프의 막강한 힘이 발휘가 될지 자 이번 4강 GG 뉴타입 세컨드 대 락사르마다의 세 번째 마지막 경기거든요. 자 GG 뉴타입 세컨드가 락사르마다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서 에이스게이밍을 만난다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상대 전적상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 양 팀이기 때문에 락스가 지금까지 G세컨드한테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망고 선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흑킷을 정글로 이용하지 않을까
수정 키스로.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레이브가 정글을 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WP, CP 타격 수정 모두 네. 뭐 아닐 수도 있겠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서운 장소가 못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랜세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번에 찔리기 좋았어요. 아, 잘 찔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이어지는 용의 숨결. 하지만 잘 끊어줬네요. 글레이브가 잘 끊어냈습니다. 예, 이거 잘 끊어줬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망고 선수 굉장히 번뜩이는 플레이 좋았어요. 아, 저 7세컨드가 진짜 이 뱀픽 싸움, 수싸움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조합의 장점도 잘 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뭐 락스를 상대로 운영해서 밀린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예. 1세트 이후로 뭔가 각성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직 뭐 누가 하나 죽지 않았고 팽팽하긴 하지만 이것이 락사르마다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해도 상대보다 적어도 한 발자국 이상은 앞서 나가는 그런 플레이. 그게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됐든 락사르마가 됐든 선호하는 플레이인데. 아, 찌르기. 자, 일단 여기서 한번 킬 하나 나오나요? 안 나왔어요. 캐서린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PQQ 선수 브리핑이 있었겠죠. 확인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마무리까지는 짓지 못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락스가 앞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참 저 축복이나 야수의 돌진 같은 스킬들이 랜스나 캐서린한테 들어가선 절대 안 되는데요. 예. 자, 이것도 CS 잘 먹고 있거든요, 스카프. 약간 딜레마인 게 진입을 위해서 도가니를 사용하고 들어가자니 캐서린의 폭진의 강타를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개개인의 왕갑을 빼고 들어가자니 그 다음에 오는 기대한 장벽을 막을 게 없어요. 자, 이러면 락스는 골치 아프죠? 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 게 저 캐서린과 랜스를 들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제 경기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3도가니! 각자 도가니 하나씩 들고 시기 다 무시해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다소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락스 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한타를 연결시키는 게 쉽진 않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어그로가 전방에 끌리고 있죠. 예.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뒤에 있는 스카프를 노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G세컨드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 지금 약간 보고 있는데 안내주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야수의 돌진으로 못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아 여의치 않았어요. 네, 아 흑기 죽었고요. 이거 용의 숨결. G세컨드 경기력 뭐죠? 아 지금 마지막 선택이 좀 아쉬운 게 와 엄청납니다. 차라리 좀 노려볼 수 있을지 글레이브를 캡틴으로 기용을 하더라도 약간 포킹 맞포킹러를 주는 것도 방법이었다고 보이시거든요. 예. 와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상대전적상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락스가 지금까지 G세컨드한테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망고 선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흑킷을 정글로 기용하지 않을까. 수정키스로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레이브가 정글을 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WP, CP 타격 수정 모두 정글에서 사용하는 글레이브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 방송을 보시는 분은 락사르마다 대 에이스게이밍의 결승전을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자 GG2타입 세컨드의 두 번째 경기 내용을 보면 충분히 락사르마다를 꺾을 수 있을 만한 기량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지금 조합도 보면은 괜찮잖아요. 랜스 캐서린 스카프면 네 조합 자체는 지금 G세컨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저 조합이 실제로 대회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스카실드 선수가 보여줬던 그 심벌 대박 그 3인 심벌을 한번 또 PQQ 선수가 시전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또 해볼만 하죠. 그렇죠.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GG2타입 세컨드 대 락사르마다의 4강 세 번째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벵글루리의 어텀스 플릿 1 1주차 GG 뉴타입 세컨드 대 락사르마다의 4강 마지막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참 G세컨드라는 팀이 오늘 락스를 상대하기 위해 준비해온 컨셉이 명확합니다. 두 명이서 하나를 지키고 하나의 폭딜러를 좀 안전하게 키우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스카프는 바론과는 약간 달라요. 뭐 기동성이 크게 좋은 영웅은 아니죠 사실.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좀 락스는 바론을 상대할 때보다는 노리기 좀 쉬울 거다. 네. 반면에 이번에는 랜스가 상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괴한 장벽이나 치르기에 잘못 엮여 들어가면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이번에도 장로를 두고 정글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양 팀. 아, 참 수액 장로는 좋겠어. 인기가 많네요. 네. 확실히 남자는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골드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해. 그리고 네. 장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랑받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을 못 받.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락스의 발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카프도 황급히 뒤로 빠지기는 했는데 함정에 제대로 걸렸어요. 자, 이거 한번 크라켄 쪽으로 유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는 분수까지 뺐어요. 네. 스카프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바로 크라켄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자, 빨리 와. 너희는 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자, 스카프 4초. 근데 그나마 좀 G세컨드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부분. 자, 크라켄. 네. 이거 자, 블락킹 해주고 있는 글레이브. 아, 스틸 못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역으로 따라가도 되죠. 일단 스카프가 빨리 와야죠. 아, 네. 자, 크라켄까지는 어쨌든 락스가 먹었고, 이번 기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얻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성의 규제 스카프라는 점. 아, 스카프는 방어할 때도 엄청 빛나는 영웅이에요. 네, 3차 포탑까지 파괴하고 싶겠지만 사실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네. 2차 포탑 선에서 만족을 하고 3차 포탑에 그냥 최대한 데미지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포탑을 공격하고 있는 락스. 자, 상대 왕갑 하나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두 번째 포탑까지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포탑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와, 정말 락스는 지금 액티브의 향연이에요. 예. 투분수 투단이. 자, 중재. 와, 일단 중재 받고 버팁니다. 중재 한 번 더 받아. 그리고 오, 세 번째 포탑을 3차 포탑 충분히 파괴할 것 같은데요? 네, 크라켄의 체력이 남은 체력이 그래도 조금 돼서 한 방 더 요거를 한 방 깼어요. 아, 이거는 락스가 참 잘했네요. 네. 사실 3차까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방금 이렇게 흑깃이 충분한 어그를 끊어주면서 시간을 벌었고 중재로 흑깃을 살려내면서 크라켄은 그동안 포탑 계속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재 곧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2세트와 3세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글로벌 골드 아직 G세컨드가 좀 앞서고 있고 이번 경기 뭐 아직까지는 락사르마다가 확실히 이겼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어느 팀으로 기울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락스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스카프가 아직까지 뭐 장화도 2티어에 머물고 있고 왕갑? 아, 그 이지스 하나로는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일단 레인 쪽에서 락스가 푸시를 해주고 있고 상대의 위치를 다 체크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치고 들어가는 G세컨드 조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지금 랜스가 위치한 자리 근처에서는 교전을 벌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G세컨드가 흑기를 기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여기서는 여기서의 선택이 락스의 이번 뱀픽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영웅이 무난한 포킹 영웅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엔지니어 선수가 스카프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역시나 흑깃 가져갑니다. 그렇죠. 흑깃 상황을 봐서 정글로도 갈 수 있고 레인으로도 갈 수 있는 수정 흑깃. 방금 전에 G세컨드가 굉장히 또 잘 썼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선택을 못하게 되면 뱀픽에서 또 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택을 안 하면 가져갈 게 명확했습니다. 자, G세컨드 일단
10세컨드도 흑기까지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겠죠. 흑기스를 가져가거나 혹은 뭐 그레이스를 가져가거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랜스는 항상 저렇게 먼저 꺼내놓고 여차하면 정글로 돌릴 수 있다는 그 유틸성이 좋은 영웅이라는 게. 자, 근데 지금 좀 고민이 깊네요. 10세컨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바론을 함부로 꺼내드리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후맨일 때와 선맨일 때 그 차이는 명확하잖아요. 캐서린. 자, 지금 또 투 캡틴. 이러면은 또 지키기 조합인데요. 한 번 더 강한 화력을 지닌 영웅을 꺼내 들겠다. 뭐 방금처럼 바론도 있고, 아니면 뭐 스카프 같은 영웅도 있고, 타카를 매난 건 스카이를 꺼내 볼 수도 있고요. 자, 스카프 지키기 조합. 자, 여기는 이제 임무가 주어졌어요. 상대 이 랜스와 캐서린을 비집고 들어가서 스카프를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럴 만한 영웅이. 자, 일단 자, 그레이스. 그레이스. 자, 그러면은 명확해졌죠? 글레이브와 흑기시 스카프를 녹이지 못하면은 그냥 최근 북미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 들어가서 녹일 듯 녹일 듯한데 불똥에 끈적이 맞고 한 템포 살아나가면 용의 숨결. 네. 이렇게 역으로 마무리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락스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캐서린의 그 방어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락사를 하다가 과연 중간중간에 스카프를 녹이면서 한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뭐 중재를 받고 흑킷이 들어갔을 때 그 파괴력만큼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 글레이브 함께 들어가서 좋은 한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G 뉴타입 세컨드는 자, 캐서린 그리고 랜스가 있으면 일단 지켜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스킬이 연계됐을 때도 상당히 빛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카프의 막강한 힘이 발휘가 될지. 자, 그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네. 2차 포탑 선에서 만족을 하고 3차 포탑에 그냥 최대한 데미지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본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포탑을 공격하고 있는 락스. 자, 상대 왕갑 하나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두 번째 포탑까지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포탑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와, 정말 락스는 지금 액티브의 향연이에요. 예. 투분수 투단이. 자, 중재. 와, 일단 중재 받고 버팁니다. 중재 한 번 더 받아. 그리고 세 번째 포탑을 3차 포탑 충분히 파괴할 것 같은데요? 네, 크라켄의 체력이 남은 체력이 그래도 조금 돼서 한 방 더 요거를 한 방 깼어요. 아, 이거는 락스가 참 잘했네요. 네. 사실 3차까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방금 이렇게 흑기시 충분한 어그를 끊어주면서 시간을 벌었고 중재로 흑기시를 살려내면서 크라켄은 그동안 포탑 계속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재 곧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2세트와 3세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글로벌 골드 아직 G세컨드가 좀 앞서고 있고 이번 경기 뭐 아직까지는 락사르마다가 확실히 이겼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어느 팀으로 기울였다고 보긴 힘들지만 락스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스카프가 아직까지 뭐 장화도 2티어에 머물고 있고 왕갑? 그 이지스 하나로는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일단 레인 쪽에서 락스가 푸쉬를 해주고 있고 상대의 위치를 다 체크하고 진짜? 우측에서 좌측으로 치고 들어가는 G세컨드 조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지금 랜스가 위치한 자리 근처에서는 교전을 벌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카프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고 랜스가 가장 지키기 좋은 자리니까요. 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거 스카프 기대한 장면 좋았고요. 자, 신비전. 일단은 야수의 돌진 가꾸고 있는데요. 자, 스카프 돌아가. 스카프 물렸어요. 중재! 스카프 물렸어요. 스카프. 스카프 자, 그리고 심쿵. 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스카프 못 버팁니다. 네. 드디어 이제 락사르마다가 의도했던 바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락스가 스카프를 잡아내는 전투를 하면 당연히 이 한타는 이기는 건데. 시간 벌고 있는 랜스. 크라켄도 잠시 후면 나옵니다. 나왔죠 지금.
이대로 크라켄을 가서 그냥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망구 선수가 체력 관리나 에너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라켄 가져오고 체력 회복을 해야 네, 돼요. 네, 크라켄 버프를 받아서 회복을 하는 방법. 그러면서 또 한번 상대 낚시도 하는 거죠. 네. 자, 이거 스틸 당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 써줘야 됩니다, 락스. 그렇습니다. 괜히 방심하고 있다가 스틸 당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폭진의 스카프를 끝까지 스카프 잡아야지, 스카프! 스카프! 아, 이거 찌르기 좋았어요! 역고! 어, 좋아요. 자, 역으로. 자, 엔지니어스. 이번엔 엔지니어스의 쇼타임. 엔지니어스! 더블킬! 자, 끝까지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자, 다시 한번 엔지니어스가 좋은 그림 연출합니다. 이거 집착 좀 해도 되는데, 아, 랜스가 결국은 살아나가네요. 네. 저 G세컨드가 역공을 하려는 그... 오, 잠깐만요. 근데 확실히 방금처럼 마코 선수가 한 번만 쳐내주면은 기회가 옵니다. 제가 메아리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후반으로 가서 이 스카프가 3티어 장화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동성이 또 급격히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쳐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메아리를 통해서 스카프를 두 번 묶어오는 속가내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좀 더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G세컨드가 포인트를 딱 얻을 만한 시점에 엔지니어스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예, 오히려 역공에 역공을 가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킬스코 4대4. 자, 정글 안에서 3대3 구도 다시 형성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골드는 여전히 G세컨드가 약 3000골드가량 예. 앞서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 불똥은 망고 지금 갖고 있죠. 예, 꽤나 눈에 가시에요. 확실히 바론에 비해서는 이 스카프의 기동성에 제한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락스 입장에서는 잘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중반 접어들어서 이제 곧 후반이잖아요? 이 중반 때부터는 망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스카프를 잡아내는 게 락스 쪽에서는 해야 될 임무고, 뭐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딜로스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한타가 벌어질지 보죠. 자, 망고 선수가 좀 더 탱키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체력 관련 아이템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망고 선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아이템은 메아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계속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네, 도가니 각자 쥐고 상대 CC기 받아내면서 두 번 쳐낼 수 있다면 충분히 기회 노려볼 만해요. 이미 PQQ 선수는 메아리가 나왔어요. 중재 두 번은 가능합니다. 자, G세컨드는 특히나 스카프는 일단 최대한 안전거리 확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진입각을 초반에는 잘 안 내줬는데 G세컨드도 약간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3세트까지 경기를 펼치다 보면은 선수들의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뭉쳐서 움직이는 플레이 G세컨드도 좋고요. 락사르마다는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메아리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3도가니와 3전쟁